우리 수원 지검장님, 예.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세요? 위원님, 저희 떳떳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다 내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수원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장님, 떳떳하기 때문에 안 내요.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. 자,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. 검토해서 저희가 약간 재판 과정하고 잘 자, 검토해서 수원 지검장님, 자, 잠깐만요.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교, 대북, 군사비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만 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국회 증언감정법에.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아, 이거는 업무상 비밀입니다. 이렇게 해서 안낼수 있거든요. 그 국회법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이렇게 가야 돼 있어요.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죠. 수원 지검장님, 예.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알고 있어요, 모르고 있어요? 잘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더 문제죠.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. 예.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증언감정법 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국감국조법 4조, 8조도 네. 못지않게 중요한 조문인데 그 조문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안 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거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헌법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자,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지검장님, 프라이버시나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. 아, 정말. 자, 보세요. 자, 다른 분 조용히 하시고. 국회법 다시 읽어드릴게요. 해설입니다.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, 정치적 책임 추궁,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그 국회법, 증감법, 국정조사법은 제가 검사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랑 논쟁하셔봤자 손해고 제출하세요. 잘 검토하겠습니다. 네. 미제출, 제출하지 않겠다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는 게 법에 맞다니까요.